네, 안녕하십니까? 촉매 반응공학을 사랑하시는 수강생 여러분, 촉매 반응공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촉매 반응공학이 반응공학과 조금 이제 일종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촉매 반응공학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촉매에 대한 반응공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두 개를 조금 다 다룬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촉매 반응공학이라고 하면 촉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반응공학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조금 더 심화 있게 하는 과목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촉매 반응공학은 여기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촉매와 반응공학에 대해서 모두 배우는 학문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먼저 촉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촉매란 무엇인가? 자, 촉매는 그 캐탈리스트라고 하죠. 캐탈리스트. 자, 캐탈리스트를 그 그리스어로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죠. 이것을 뭐 분해하다, 파괴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군중 속의 폭동 주동자, 그다음에 중매인 이런 것들이 이런 촉매라는 캐탈리스트의 뜻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우리가 화학적으로 사용한 캐탈리스트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상당수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분해하다, 분해하는 역할을 하죠. 지금 촉매가 없으면은 촉매 자신이 분해가 되지는 않지만 다른 반응물을 분해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캐탈리스트가 분해자로서의 역할이 있다. 또 군중 속의 폭동 주동자. 뭔가 폭동 주동자라고 하면은 이걸 반응을 주도하는 반응 주동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반응 주동자. 그렇다고 한다면 반응을 사실 얘네가 줄을 이루진 않지만은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게 어떠한 중요한 역할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큰 변화를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그 변화 전체를 우리가 반응이라고 한다면은 이 반응을 일으키는 누군가 주동자가 필요한데 그 주동자가 캐탈리스트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캐탈리스트가 그 반응을 주도하는 역할, 잘 일어날 수 있게 주도하는 역할을 하겠다. 자, 그다음 중매인. 중매인이라고 하면은 그런 비유를 내가 굉장히 잘 드는데 그 우리가 서로 이제 남녀 간의 만남이 있다라고 합시다. 남녀 간의 만남이 있다라고 할때 남녀 간의 서로 끌림에 의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할때그 반응을 누군가 주선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 주선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중개인, 중매인으로서의 촉매의 역할이 있겠죠. 보통 중매인이 그 반응 자체에는 참여를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 만남 자체에는 참여를 하지 않지만 그 만남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약속을 잡고 장소를 잡고 그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보통 중매인의 역할은 양쪽 남녀 둘다 이렇게 서로 다잘 아는 사람이 보통 중매인의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촉매도 마찬가지로 반응물이 여러 개 있다라고 했을 때이 반응물이 ABC라고 합시다. 반응물 ABC라고 하면은 반응물 ABC가 이러한 캐탈리스트들과 사실은 서로 다 친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친한 역할을 해서 얘네들이 그 서로 다 캐탈리스트 근처에 모입니다. 모여야지. 모인 다음에 그러니까 ABC 자체는 가만히 있으면 별로 모이지도 않았을 애들인데 캐탈리스트가 있으니까 이 캐탈리스트 주위로 모여서 얘네들이 서로 서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촉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전적인 의미의 촉매가 화학적인 의미의 촉매와 뭐 어찌 보면은 좀 문맥상으로는 일맥상통한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화학적인 의미로서 촉매는 캐탈리시스라고 해서 1836년에 베르젤리우스라는 화학자가 최초로 이런 그 캐탈리스트의 역할에 대해서 밝혀냈고 그 IUPAC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라고 해서 순수 또는 응용화학의 연합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대한화학회처럼 이게 전 세계 화학회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전 세계 화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화학에 대해서 좀 뭔가 그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아 이거는 뭐
중국에서는 요렇고 미국에서는 요렇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다 같은 정의를 할 수 있게 화학자들이 서로 합의를 하는 기관. 특히 이제 어떤 용어에 대해서 합의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그 화학회에서 그 전 세계 화학회에서 캐탈리스트의 그 역할이 뭐냐? 캐탈리스트의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캐탈리스트의 역할을 반응 도중에 소모됨이 없이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물질을 우리가 그 캐탈리스트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활성 우리가 캐탈리스트 이야기를 할 때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야기를 하죠. 액티베이션 에너지. 자,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뭡니까? 여기 이러한 그 리액션 패스가 있고 에너지가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얘네가 이 어떤 지점을 지나야지 그 뒤에 이렇게 리액턴트와 프로덕트가 있으면 프로덕트로 가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그 리액션 패스에서의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 저기 잘못 그랬습니다. 요거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제 요거는 변하지 않는데 예 요거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캐탈리스트라고 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포지티브 캐탈리스트, 네거티브 캐탈리스트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이 뭐 정촉매, 부촉매라고 해서 배웠을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부촉매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로 정촉매라고 하면은 반응을 이렇게 그 빨리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정촉매고 부촉매라고 하면은 반응을 느리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부촉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그 부촉매가 아니라 이거는 인히비터다라고 해야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촉매가 캐탈리스트라고 한다면은 액셀러레이터로서의 캐탈리스트라고 한다면은 인히비터는 반응을 좀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히비터이지 정확히 우리가 그 아는 캐탈리스트의 정의로서는 부촉매는 사실 없고 보통 일본에서 이제 부촉매란 이야기가 나왔긴 했는데 사실은 인히비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히비터. 예.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캐탈리스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봤고, 자 그러면은 그 캐탈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캐탈리스트가 중요하냐면은 가장 큰 캐탈리스트의 그 개발하고자 하는 의의가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에너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있고 이렇게 리액턴트 프로덕트가 있을 때이 차이가 얼만큼 나든 간에 어쨌든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해줘야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그 에너지를 이만큼 가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가해줘야 되는 그 에너지에서 얘네들이 뭔가 에너지를 그 조금만 덜 가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덜 가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에너지를 그만큼 더 들이지 않고도 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촉매를 써서 이 에너지를 이렇게 낮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반응을 적게 들이고도 어떠한 그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적게 들이고도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뭐 예를 들어서 한 300도씨에서 일어나 뭐 1000도씨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을 촉매를 썼더니 뭐한 500도씨 500도씨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을 뭐한 300도씨 이런 식으로 해서 캐탈리스트만 잘 사용을 해도 엄청난 이런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그 새로운 반응에 맞는 캐탈리스트를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고 상당수의 캐탈리스트들이 사실은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개발됐고 일본도 그 중에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뭐 미국,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화학이 오래된 나라고 그런 나라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화학을 많이 이렇게 그 연구한 나라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의 화학 실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77년에 그 프리델 앤 크래프트라는 회사에서 그 알킬레이션 반응을 ALCL3를 이용해서 LACL 이제 캐탈리스트를 이용하여서 그러니까 알킬레이션 그 알킬화 반응을 이렇게 촉진할 수 있는 촉매를 개발을 했고요. 보시 하버라는 사람이 그 개발사는 아니죠. 이제 프리델 앤 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이름이고 보시란 하버라는 사람이 그 철촉매를 이용하여서 아모니아를 합성을 하였고 그리고 피셔트로프 이 사람들이 피셔트로프 캐탈리스트가 이제 그 PT계 촉매인데 이것을 통해서 석탄으로부터 합성 섬유를 제조할 수 있었다. 자, 석탄으로부터 합성 섬유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였어요. 왜냐면은 사실 합성 석유죠. 합성 석유의 경우에는 얘는 전쟁 물자예요. 전쟁 물자. 자, 근데 석탄과 석유를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석유는 액체고 석탄은 고체죠. 그러면은 운반성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용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석유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석탄만 있는 그러니까 석유를 기반으로 한 많은 전쟁 그 기기들 있죠. 탱크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이런 애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으로서 석유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석탄만 가득했던 그리고 식민지가 별로 없었던 그 독일로서는 이러한 그 석탄으로 기반으로 해서 합성 석유를 제조를 하는 기술은 굉장히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사실 여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하나 더 이야기해 보면은 일본이 그 2차 대전 때그 독일과 함께 이렇게 삼국 동맹을 맺었죠. 삼국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주축국으로서 같이 이제 싸웠었는데 일본이 그 여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일본은 그 중국을 이제 침략을 할때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석유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원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원을 잘못 얻었고, 그런데 계속 이제 중국을 침략을 하다 보니까 보통 중국까지 큰 나라들을 침략을 했을 경우에 작은 나라가 아니라 큰 나라를 침략을 했을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시선을 이제 그 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수 있어요. 그 우리 그 보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홍콩 그 다음에 마카오 이런 데가 홍콩 중국에 이제 홍콩 마카오가 있죠. 홍콩 마카오. 홍콩 마카오 이런 데의 경우에는 그 조차를 했죠. 마카오의 경우에는 그 포르투갈에 조차를 했고 홍콩의 경우에는 영국에 조차를 했죠. 거의 한 99년 100년 동안 조차를 해서 쉽게 말하면 조차가 뭡니까? 다른 나라에 한그 100년간 나라를 그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왜 하필이면은 그때 이제 아편 전쟁 이후에 그 홍콩을 조차를 했는데 그 아편 전쟁에서 영국이 이겼잖아요. 중국을 이겼으면은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냥 영국이 중국 먹으면 되지. 왜 하필이면은 그냥 홍콩 같은 조그만 땅 그냥 조차만 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중국의 눈독을 들이는 우선 기본적으로 중국은 힘이 센 나라기도 했고 그리고 그 중국의 눈독을 들이는 나라는 영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독일, 미국 프랑스 뭐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나라가 아나 중국 먹을래 그러면은 완전 주위에 있는 눈독 들이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됩니까? 야 니네가 뭔데 이거를 맘대로 하냐라고 이렇게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먹지는 못하고 이렇게 중국 홍콩 또는 마카오 이런 식으로 조차만 할수 있었던 거죠. 대신에 이제 뭔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자기네들 이권을 많이 챙겼겠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막 들어와서 설치는 거예요. 막 설쳐가지고 이제 중국을 야금야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굉장히 곱게 볼 리가 만무했겠죠. 이런 상태에서 전쟁 물자로서 중요한 석유를 미국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뭐 사실 석유뿐만 아니라 굉장히 상당수 뭐그 기계류 뭐 전자 철뭐 이런 굉장히 이런 것들을 미국으로 수입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아 너희네 더 이상 중일 전쟁 이제 터뜨리고 나서 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중국 침략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 나는 너네들 미국과는 안 싸우고 싶고 중국만 딱 먹을게라고 했는데 그걸 그게 이제 미국 입장으로서 허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금수 조치를 내리고 그리고 러시아 그러니까 그 미국이 이제 석유를 딱 끊으니까 일본으로서는 뭔가 이렇게 전환점이 필요해서 이제 태평양 전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동남아로 진출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동남아에 석유가 많이 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은 뭐 동남아에 진출을 하자마자 석유를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일본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했냐면은 그때도 일본에서도 이제 석탄 광산은 많았기 때문에 석탄으로부터 이러한 합성 석유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필요로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주축국으로서 독일에 그거 기술을 같이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은 그 기술을 100% 독일로부터 습득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후로도 계속 석탄으로부터 독일은 석탄으로부터 계속 질 좋은 항공유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굉장히 옥탄가 높은 그러한 석유를 많이 만들어냈지만은 일본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기술이 제대로 일본이 그 합성 석유를 제조하는 기술을 잊지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다?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촉매를 이용을 하지 촉매 기술이 없었다라고 밝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만큼 굉장히 이러한 그 같은 예를 들어서 석탄 같은 경우에 탄소화합물이고 그리고 석유도 탄소화합물이지만은 이러한 것들을 전환하는 굉장히 중요한 반응에 촉매가 사용이 되고 그 이후에도 많은 이제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석유화학의 시대가 엄청나게 폭발을 하면서 석유로부터 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생산하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뭐 에너지뿐만 아니라 뭐 약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 제품 이러한 것들이 다 석유로부터 생산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생산을 할 때 또 필요한 것이 정제할 때 필요한 것 중압할 때 필요한 것이 그 촉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석유 회사들과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많은 촉매들을 개발하게 냈고 그리고 현재는 정말 많은 촉매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촉매는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개발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개발 의지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국산 촉매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촉매를 석유화학 공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많이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검증된 걸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그러면 촉매가 어떤 공정에 사용이 되느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에너지 공정,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석유화학 촉매 공정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에너지 촉매 공정의 경우에는 정유를 해가지고 사용한 정유 공정, 그 다음에 크래킹, 그 다음에 계질하는 리포밍, 그 다음에 메탄올 합성하는 공정, 그 다음에 탄화수소 합성하는 공정 이러한 것들에 에너지 촉매 공정이 사용이 되고요. 환경 촉매 공정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그 황이나 아니면 질소 같은 것이 사실은 그 원유나 아니면 석유에 많이 들어있고 그것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탈질 공정, 탈황 공정,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많은 할로겐을 원소를 제거하는 탈할로겐 공정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소 산화물 제거 공정,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수소화 공정 이러한 것들이 그 환경 촉매 공정이라고 해서 사실 질소, 황 얘네들을 제거를 하는 것은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보다는 사실 얘네들이 내뿜어서 나올 수 있는 녹스나 아니면 SOX 이러한 것들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정의 목적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 촉매 공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탈질 공정, 탈황 공정, 그리고 뭐 클로린과 같은 수많은 이러한 비슷한 유의 그 클로린계 화물들도 제거하는 공정이 탈할로겐 공정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나 이러한 성능적인 측면에서 보다는 물론 그쪽에서도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환경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데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경적인 촉매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탈질 공정, 탈황 공정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수소화. 자, 이산화탄소의 수소화 같은 경우 자, 탈 질소 산화물의 제거 같은 경우에는 질소 산화물이 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이제 제거를 하는 거고 질소 산화물의 제거는 NOx를 우리가 그 제거라고 하면 보통 리덕션을 많이 시킵니다. 그 아모니아 같은 것을 이용하여서 리덕션을 시킬 경우에는 이러한 우리가 굉장히 그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질소와 물과 같은 것만 나올 수 있는 그 SCR 공정이라고 해서 그 리덕션, 캐탈리틱 리덕션 공정을 사용을 하여서 이러한 질소 산화물을 제거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산화물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얘네들은 이산화탄소가 그 우리가 굉장히 축적이 되면은 우리 몸에 산소가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큰 것은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주위에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반사도가 높아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온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온난화가 촉진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산화탄소의 수소화 얘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의 수소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CXHY와 같은 그 알킬레이션을 통해서 뭔가 우리한테 유용한 그런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공정.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제거를 함을 통해서 그 환경적으로도 그 유해한 것을 제거를 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그 알킬 화합물로 바꿈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 유익한 물질로서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그 유익하고 그리고 우리가 연료나 아니면 화학적으로도 유익한 이런 일거양득하는 그러한 공정을 만들어내는 것에 필요한 것도 역시 촉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석유화학 촉매 공정이 있는데 석유화학 촉매 공정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알킬, 탈알킬 이러한 것들이 알킬레이션과 탈알킬레이션에 사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석유화학 촉매 공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성화 반응, 그 다음에 수화, 탈수, 수소화, 탈수소화, 부분산화, 중화 촉매해서 결국 얘네들은 뭐냐면은 석유로서 얘네들이 석유에서 나오는 많은 이런 물질들을 우리한테 우리가 사용 가능한 유용한 화합물로 석유 뭐 원유로부터 우리한테 필요한 유용한 화합물로 만드는 공정 이러한 것들이 석유화학 촉매 공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일부 에너지 촉매 공정과 석유화학 촉매 공정에서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은 그 석유화학 촉매 공정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런 그 화학 산업에 사용이 되는 것이 석유화학 촉매 공정에 해당이 되고요. 에너지 촉매 공정의 경우에는 그 뭐 크래킹, 개질 이런 그 정류 공정과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메탄올 합성 그다음에 메탄올로부터 탄화수소 합성 이런 것들은 얘네들의 그 자, 그 다음에 그 여기서 잠깐만 그 이산화탄소의 수소화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그 알킬레이션을 할 수도 있겠고 아예 여기에서 얘를 반응해서 어떻게 됩니까? 탄소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분리를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왜냐하면 수소가 그 리덕션 에이전트로 그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예 탄소를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그 이런 식으로 알킬레이션 한 반응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메탄올에서도 이러한 그 탄화수소를 그 합성을 하는데 이 비슷한 촉매 공정을 이용을 하여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촉매 공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최근에 와선 어떤 촉매 공정이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연료 정지에 사용되는 전극에서 우리가 이런 그 촉매에 사용되는 물질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그 재료를 써서 그 연료 정지용 촉매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배터리용 전극에도 이러한 그 촉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배터리 전극에도 적용을 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예를 들어서 흡착제를 비롯해서 우리 지금 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많은 뭐 탈취제 이런 것에도 굉장히 많이 그 촉매의 지금 시작은 이런 부분에서 시작됐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우리가 이런 촉매가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촉매의 이론이 사용이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촉매 반응공학에서 주로 우리가 뭐를 배울 것이냐라고 한다면 크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비균질 반응 및 반응기의 체류 시간. 그 다음에 촉매 반응 및 반응기, 촉매의 불활성화, 촉매 반응 및 기타 표면 반응, 요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의 경우와 두 번째에서 네 번째는 조금 결이 조금 다른데 첫 번째는 조금 이제 레지던트 타임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반응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응기 자 반응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반응기가 어떻게 그 디자인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그 반응공학에서는 반응기에 대해서만 좀 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반응기 내에서 뭐 어떤 일이 일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체류 시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던 반응물들이 체류 시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비균질 반응 및 반응기 체류 시간에 대한 것이 되겠고요. 2, 3, 4의 경우에는 촉매에 대한 건데 촉매 표면 화학에 대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표면에서 기체가 흡착을 한 뒤에 어떻게 하면 얘네가 이렇게 그 안까지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촉매가 그 반응기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촉매가 어떨 때 인액티베이션 되는지 그리고 촉매 반응과 기타 표면 반응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촉매 반응공학 시간에 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데 하나는 촉매 및 촉매 반응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을 하고 또 하나는 반응기의 해석 및 표면 반응에 대한 그 이해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본 촉매 반응공학 수업의 목표가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우리의 형태는 뭐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궁금한 것을 계속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우리가 플립 러닝 그 다음에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많은 이런 그 그냥 단순히 여러분 보고 요거 외워라 아니면 요거 그냥 공부해라 물론 이런 것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학습 동기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그 공부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과 그리고 많은 모티베이션을 일으킬 수 있게 이야기를 그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 촉매 반응공학에 대해 흥미를 일으킬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교재로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리액션 케미컬 리액션 엔지니어링이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레빈스필 그 교과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엘리먼트 그 케미컬 리액션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그 포글러가 지은 이제 교과서가 있어요. 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좀 전에 이야기했던 비균질 반응기 체류 시간에 대해서 주로 이 교과서 포글러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나머지 이제 촉매에 대해서 있죠. 그 촉매 반응 및 반응기, 촉매의 불활성화, 그 다음에 기타 표면 반응 여기에 대해서는 레빈스필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평가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따라서 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플렉서블하게 바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약 최초에는 이런 방식으로 평가에 대해서 정해놨는데 중간중간에 이 방법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 맞게 다시 또 이야기를 좀 수정이 될 수 있음을 우선 알려주고 우선 요거를 디폴트로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 강의 계획서가 있고요.
자, 우리 촉매 반응공학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그리고 먼저 우리가 그 반응공학 우리가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 리뷰를 조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아 우리가 반응기가 어떤 것이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한 뒤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그어 발표 그 조편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따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운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것을 이제 실질적인 그뭐 예제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설명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또 다른 응용 사례를 찾아도 좋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참여를 한번 같이 이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제 발표 일정이 있지만은 그 일정은 조금 여러분들 봐가면서 조금 플렉서블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이걸 보세요. 먼저 반응공학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그리고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에 대해서 여기서 레지던스 타임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에 대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캐탈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그먼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해서 우선은 그 중간고사 범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요거 그 챕터 13 포글러가 레지던트 타임 디스트리뷰션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 그다음 플러스 그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과 솔리드 캐탈리스트 리액션에 대해서까지 우선 그 7주차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8장부터 시작해서 21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캐탈리스트에 대한 주로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서 촉매에 대한 촉매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그 오버뷰로 촉매 반응공학에 대한 오버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조금 내용이 뭐 어찌 보면은 적어 보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많아 보이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하면서 반응기와 그 다음에 촉매 그 반응에 대해서 한번 잘 이해를 하는 시간을 서로 한번 가지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액티브하게 인터랙션을 하면서 같이 이제 궁금한 점은 서로 묻고 이제 그 답해가면서 이 과목을 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소화할 수 있도록 소화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우선 그 촉매 반응공학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